장애 패션위크를 갔을 때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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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야. 평범한 남자의 패션 이야기 식스타일.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 제가 또 부산 대표 패션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소리?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서울이랑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과 부산의 그런 패션의 온도차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느꼈던 주관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재미로 한번 진행하는 거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요. 좋아요. 구독하기. 첫 번째로는 개성이 많은 서울과 안정적인 느낌이 있는 부산 룩입니다. 저는 처음에 서울에 대한 한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이야기하면 서울 사람들은 건물이 높아서 얼굴이 다 하얗다, 또는 1초마다 김태희와 전지현이 지나가는 곳이 서울이다. 제가 정말 많은 기대를 안고 서울에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막상 뭐 그렇지는. 서울을 가보면 확실히 개성인 룩도 많고 깔끔한 룩도 많고, 그만큼 확실히 패션의 범용이 넓다라는 것들을 항상 느끼고 오거든요. 특히 뭐 서울 안에서도 강남이라든가 홍대 하면 그 떠오르는 그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좀 깔끔하고 댄디하게 입는 경우도 많을 거고, 홍대나 뭐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스트릿이나 아니면 뭐 아메카지 룩이 더 많을 거라는 그런 이미지가 항상 그려지는 게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그만큼 아마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공감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 특정 지역마다 그려지는 그런 패션 이미지가 있어요, 서울을. 여기서 잠깐 혹시나 아메카지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아메카지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캐주얼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것만 봤을 때 좀 아는 척 한다고, 아 이거 아메카지는 아메리칸 캐주얼의 줄임말이야 라고 하면 빰띠 맞죠. 소리!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건 잘 단어적인 뜻만 좀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고요. 미국 노동자들이 입던 워크웨어와 일본식 복고풍이 좀 믹스되면서 뭔가 재해석된 그런 용어거든요. 그리고 아메카지는 아메리칸 캐주얼의 일본식 발음이기 때문에, 아 이게 미국식 캐주얼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그런 패션들이 좀 믹스돼서 재해석된 거구나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다양한 룩들도 활용하지만 과감한 패션 아이템이라든가 저런 걸 어떻게 하고 다니지 이런 아이템들을 과감하게 매칭하고 활용하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서울을 한번 갔다 오면 정말 패션에 대한 그런 견문이 되게 넓어진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반면에 부산은 전체적으로 뭔가 깔끔하고 댄디하다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물론 다양한 개성 있는 룩들이 많기는 하지만 서울에 비해서는 크게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흔한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룩들을 입고 다니면 뭔가 주목받기가 쉽죠. 특히 부산에서 뭐 논다고 하는 곳들이 뭐 해운대, 서면, 경성대 뭐 이런 곳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데 가면 개성 있는 룩들을 많이 볼 수는 없어요. 남포동은 개성 있는 룩들이 많기는 하지만 서울처럼 흔하게 보일 수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서울이 인구도 좀 많지 않습니까? 인구도 많고 동대문처럼 패션의 메카가 있냐 없냐도 좀 가장 큰 차이를 좀 가르는 요소이지 않나 싶어요. 부산에도 옷을 잘 입고 개성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언젠가 서울의 홍대, 이태원, 강남처럼 이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도메스틱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서울, 그리고 인터넷으로만 구입해야 되는 부산입니다. 이제 도메스틱 브랜드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도메스틱 브랜드는 쉽게 얘기해서 국내 브랜드를 도메스틱 브랜드라고 칭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정말 다양한 도메스틱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열 손가락 안에 다 들어갈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해도 서울분동 가로수길에 가면 뭐 다양한 도메스틱 오프라인 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직접 보고 입어보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다양한 패션 견문을 넓힐 수 있지만, 사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형에 있는 그런 브랜드 아니고서는 무신사라든가 29cm 입점되어 있는 그런 도메스틱 브랜드 오프라인 매장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메스틱 브랜드를 구매하실 때 보통 멀티샷들을 좀 활용을 해서 구매를 많이 하시죠. 그리고 패션 유튜버 풀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서울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부산 사람으로서는 아 이런 행사 부산에서 하면 참 좋을 텐데 라는 그런 개인적인 아쉬움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부산분들 패션 열정도 어마어마하니까 다양한 도메 베스트 브랜드들 오프라인 매장 부산에서 열어주세요! 제발. 마지막으로는 동대문이 있고 없고입니다. 이 뭔 개소리야! 이게 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어. 야 동대문에서 옷 사는 사람 많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동대문이 단순히 옷을 사고 팔고만 하는 그런 장소는 아닌 것 같거든요. 소위 말해서 패션의 중심지라는 생각이 있어요. 부산 같은 경우는 딱히 중심적 역할을 하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남포동이 그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글쎄요, 동대문 같은 그런 역할은 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서면도 옷을 많이 사러 가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부산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옷가게가 많아서 가는 거지, 화면이 뭔가 패션의 맥
셀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고딩 때만 해도 항상 서면에 있는 밀리올에 가서 옷을 샀거든요. 거기 가서 형님들이 막 동생 와봐라 옷 좀 골라줄게 이렇게 하는 분들 정말 많았거든요.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뭐 옷 판매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패션위크가 대표적이겠죠. 제가 작년에 패션위크를 갔을 때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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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쑥쑥쑥 지나가더라고요. 혼자 이렇게. 그래서 아마 이런 한견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부산과 서울의 그런 패션 분위기가 확 다르지 않나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네, 오늘 부산 패션 유튜브가 본 부산과 서울의 패션 온도 차이 재밌게 보셨나요? 이 내용은 저의 주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부산 사람들도 정말 옷 잘 입는 분들 많은데 그 열정만큼 환경 인프라가 따라가주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조만간 부산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서울 분들 못지않게 더 화려하고 개성 있는 룩들로 좀 길거리에서 많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쇼트버 쉑스였습니다. 바이.